오늘 소개할 경품은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토 인핸서 앱입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로 이동한 다음에 포토 AI를 입력합니다. 다양한 인핸서 앱 중에서 두 번째에는 포토 AI 포토 인핸서라는 앱을 설치합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 붉은색의 로고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요. 설치가 끝나면 앱을 실행한 다음에 튜토리얼을 넘깁니다. 더 부분을 누른 다음에 우측 하단에는 옵션으로 이동합니다. 다음으로 신청, 무제한 액세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3초 이상 길게 누르면 이렇게 코드를 사용이라는 팝업이 열립니다. 여기에 틱 쿠폰을 입력한 다음에 완료를 누릅니다. 이 상태로 평생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메인에 있는 기능을 살펴보자면 확대, 애니메이션 사진 확대, 인물 수정, 이미지 파일을 만화로 만들고, 흑백 사진을 컬러로 만드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눕기 따는 기능도 있고, 품질 향상인 AI 포토 인핸서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메뉴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걸 선택한 다음에 하단에 있는 사진 선택을 눌러 소장하고 있는 이미지 파일을 불러옵니다. 다음으로 업로드 시작을 누르면 변환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처리될 때까지 기다려도 되고, 귀찮은 분들은 하단에 있는 역사를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변환이 완료된 파일을 확인하면 됩니다. 완료된 파일은 Success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결과 보기 및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이 되고 다운을 눌러 저장하면 끝납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인핸서 앱도 있지만 일단 거슬리는 게 광고죠. 오늘 소개한 포토 AI 앱을 설치하면 평생 프로 버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광고도 없어서 하나쯤 설치를 해두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